초등부 친구들, 이번 주 말씀은 여기서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 사랑의 동물 보호소. 두 번째, 하나님과의 약속. 세 번째, 구원 열차 티켓. 네 번째, 교회예요. 이 중에 이번 주 말씀은 빰빠밤. 바로 구원 열차 티켓이에요. 우리 그 내용을 알아볼게요. 여기에 두 남녀가 있어요. 이들은 누구이고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울상을 짓고 있을까요? 이들은 지난주 말씀에 나왔던 아담과 하와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 약속을 잘 지키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은 자신의 욕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와장창 깨트려버린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들은 죄를 지었고 그 죄가 바로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거죠. 죄는 무엇일까요? 잘못된 생각, 행동, 말 등을 죄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고,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나도 아담과 하와처럼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죄예요. 또한 그 죄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내 주인이라고 여기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라고 인정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죄가 이 세상에 가득한데 그 죄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 결과는 우리가 로마서 6장 23절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삯, 죄의 결과는 즉 사망,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돼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것.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거였어요. 바로 멀리 떨어지는 거였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죽음에 이르게 되죠. 이 죽음은 우리의 몸, 육체, 육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영까지도 죽음에 이르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기에 나와 있던 캐릭터 쭈니는 이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나 봐요. 한번 쭈니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어쭌, 왜 시무룩해? 난 선악과도 안 따먹었는데 평생 죄인으로 살아야 하는 거야? 어? 아, 잠깐. 얘들아, 진정해. 아직 이야기가 끝난 게 아니야. 하나님은 죄로 인해 에덴에서 쫓겨난 우리를 위해 다른 길을 예비하셨어. 그게 어떤 건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죽음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셨어요. 그 방법을 자세하게 알아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을 선택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하여서,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뿐인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특별한지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친구들,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한 적이 있나요?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로 하거나 사랑한다고 표현하거나 행동을 좋게 하거나 선물을 하거나 편지를 쓰거나 해요. 선물이나 편지, 말과 행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을 눈에 보이게끔 도와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리고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혼자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지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죽음에서 그리고 죄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하신 행동을 통하여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어요. 친구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가 나의 죄인 것을 고백하고 이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으면서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어요.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기념하며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느끼고 고백하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친구들이 지금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더 깊이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